자, 이번에는 백마고지에서 말 없는 역사 앞에 서서라는 타이틀로 한번 살펴봅니다. 백마고지. 철원을 가보면요, 철원에 가면 백마고지가 있습니다. 멀리 북한군 초소가 보이기도 하는 그 최전방이죠. 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그 백마고지를 뺏기 위해서 6.25 때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1만 7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참 숙연해지죠. 1만 7천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간 겁니다. 전쟁에서. 왜 죽었을까요? 자유, 민주, 우리의 국가,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자, 남북 간 동존, 남북 동족 상잔의 비극이,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은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자,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싸우면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당했죠. 우리 조그만 한반도 내에서도 이와 같이 남북으로 나뉘고 삼국으로 나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도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나 늘 전쟁은 있어 왔죠. 전쟁은 왜 일어날까? 전쟁은 왜 일어날까라는 문제부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북한군은 10년 동안 젊은 시절을 군대에서 보냅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2년 정도 이렇게 보내죠. 이 젊디 젊은 이 고기 귀중한 시간을 왜 이렇게 상대방에게 희생당하지 않기 위한 그 어떤 전쟁의 방어적 역할로서 인생의 중요한 기간을 보내야 되는가? 물론 이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 성숙이 되어야 할 만큼 그런 고통의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날까의 문제, 남북의 분단의 문제는 왜 일어났을까의 문제부터 우리는 늘 어떤 관념, 개념,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이것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인가, 이데올로기의 대립인가, 남북이 굳이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 국민들 입장에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전에는 이데올로기가 뭔지도 큰 관심 없이 살았죠. 공산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가 무엇이길래 동족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해야 되는가? 인간에게는 왜 이런 일이 늘 일어날까? 인간의 어떤 속성 때문일까? 결국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답은 지배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 이런 사유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나뉘고 투쟁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지금도 뼈아프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늘 그 원인과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다른 이견을 인정을 해라. 그래서 서로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고
화합하는 것이 목적이다. 좋은 얘기이긴 한데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늘 이익과 이익이 충돌을 합니다. 자, 본 시대에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뭡니까? 가치와 명분이 기준이 아니고 역사는 힘이 기준이었더라. 강력한 힘이 전제되거나 배후에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민족도 조직도 살아남지가 못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더라 라는 것이고, 이러한 지배력과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쩌면 종교라는 것도 상당히 정치와 많이 연결되어서 이용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지금도 뭐 전쟁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본성의 천한 역사라는 책을 보면 1300페이지, 1400페이지 되는 책인데 결론은 뭔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쟁이 많이 줄었다. 왜? 전쟁은 상호간의 피해만 주기 때문에, 특히 이제는 핵이 개발되면서 핵을 사용하게 되면 모두가 공멸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전쟁이 많이 줄었다는 건데, 백마고지를 가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피어보지 못한 꽃으로 산화되어 갔던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물론 당연히 공산사회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죠. 물론 공산정권 치하에서는 인간의 인권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해야 하고 어떤 목숨 바쳐서 살아야 될, 싸워야 될 이유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남북한이 통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우리의 민족, 이들은 왜 고통을 받아야 될까라는 것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라고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그 균형과 안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분히 수긍할 정도로 실현된 사회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백마고지의 전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분단의 이유와 그 원인,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인간 의식구조, 인간의 욕망구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문제들을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학문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적어진다. MB 시절 때 연평도가 폭격을 받을 때 지하 벙커에서 비상 작전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10여 명 정도의 강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국방부 장관만 군 만기 제대를 했더라, 뭐 이런 좀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되죠.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군대를 물론 당연한 이유가 있어서 군대를 만기 제대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어떤 조금 비급한 수단을 써서 군 면제를 받거나 혹은 군의 의무, 그러니까 병의 의무를 쉽게 치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용인하지 않죠. 끝까지 용인하지 않습니다. 수용하고 포용해 주지 않죠. 굉장히 뭡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 기회와 혹은 평등이 일반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 정도도 아니었죠. 사실 그 뭐 이렇게 그 군 경력에 대해서, 군 만기 제대의 비율에 대해서 뭐 고위 자녀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고위 관료라든지 이런 데 대한
옛날에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6.25때미 8군 사령관의 자녀가 공군으로 비행사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미 8군 사령관이 3일 정도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수색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자기 자식만 특별하게 대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타국, 남의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뭡니까? 이 볼런티어죠. 일부러 지원해서 왔다가 목숨을 잃는 이런 나라 뭡니까? 미국 국의 그 자유에 대한 혹은 본인들이 자유를 위한 희생에 기꺼이 공감하려는 이런 자세들을 우리는 이런 자세에서 큰 그러니까 각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능하면 군대를 가지 않으려 그러고 가능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 그러고 이런 이기적 행태들이 어쩌면 상당히 일반화되었던 이런 민족과 국가라면 그 민족과 국가는 사실 비전이 없죠. 영국의 해리 왕자, 영국의 왕자가 다소 뭡니까 비행 청소년적인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모범생이 아닌 다소 뭡니까 이게 비행 청소년적인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영국 국민들은 그닥 크게 문제지 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영국의 이런 왕자들도 전쟁이 나면 맨 먼저 달려가죠. 맨 먼저 달려가서 전쟁에 임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권력이 지위가 높을수록 의무감도 많이 느끼고 직접 그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수 있다. 권력 뒤에, 권위 뒤에, 혹은 종교적 종교적 신념 뒤에 숨어서 자기의 이익과 안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세태라면. 그 국가와 민족은 비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뭐냐, 선진국이라는 것은 소득 5만 불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의식 구조의 선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백마구지 전투에서 희생당했던 만 7천 명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볼 때, 저들의 아까운 죽음이 왜 일어났어야 되는가 하는 심각한 고민이 우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 한민족,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점들이 깊이 고민되고 사유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고 공감하는 어떤 장이 마련될 때 우리 민족은 더욱더 뭡니까? 안정적이고 급속적으로 발전을 할수 있겠죠. 내 자신만의 안위, 내 자신만의 뭡니까? 평화 이것들이 인정되고 용인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절대적으로 선진화된 사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남북 분단이 되었던 것도 우리 조선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조선의 고유한 사상과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그 당시에 일반적 관념들이 혹시 이와 같이 군대를 가능하면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권력과 권위로서 타인을 누름으로써 내가 내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가의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을 한번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뭡니까? 이념 논쟁, 가치 논쟁. 이것 자체도 자기의 이념과 가치가 더 보편적이고 소중하고 옳다라는 자기 존재 확신의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파를 만들어내고 이익 집단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서로 간의 투쟁 혹은 소모적 싸움으로만 번져서 국력이 낭비가 되고 이런 결과가 결국은 일제 36년을 만들어냈고 분단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런 분단된 조국이 이런 아까운 젊은 희생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백마고지에서 했던 우리 민족과 앞으로 우리의 현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의 방향, 현실에 대한 새로운 또 혹은 현실에 대한 그 진단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